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성이 보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게 사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백한 용사가 18명이며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에서 이제 솔로몬 왕이 짓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솔로몬 왕을 배반했던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왕은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지만 당신이 만약에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들의 자신의 입장을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3일 뒤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그들이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 솔로몬이 모셨던 노인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3일 뒤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떤 조언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앞에 섰던 노인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자란 소년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는 노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를 함께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가 만약에 노인들의 조언을 따르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여기게 될 것이 분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리더로서의 위치가 약해질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 스스로의 어떠한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나 자신만의 그런 철학이 없이 사람들을 의존하고 조언을 따르는 왕이라는 소문이 알려지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그의
그 왕권과 그의 리더십을 의심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자존심 때문에 노인들의 조언을 따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세움을 받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함께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노인들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노인들은 자신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 앞에서 섰던 사람이기도 하고 아마 그들은 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다윗의 앞에서 그에게 조언을 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왕을 인도하시고 나라를 통치하시고 어떻게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면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을 것입니다. 제가 켄터키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에 들어간 지 이제 1년 채 안 됐을 때 이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늘 그 전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했던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큐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지 않음으로써 제가 늘 그런 힘든 시간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멘토로 생각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목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제 토로를 했죠.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문득 여쭤보시는 것이 자네가 그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늘 몇 년 동안 큐티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이 되게 저를 아끼시는 분이시지만 이제 목사님은 되게 단도직입적인 스타일이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엔 자네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것 같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거를 계속 통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쟤는 몇 년 동안 큐티를 열심히 했고 또 큐티를 가르치는 리더로서 많이 섬겼기 때문에 제 자신의 어떤 해석 방식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내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의 성경을 보고 큐티를 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급하게 전화를 끊고 며칠을 씨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십 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분인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그 목사님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온전히 우리 자신이 고집했던 방식이 있죠.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만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어떤 하나님의 어떤 틀이 있죠. 이런 게 하나님이시구나. 이럴 땐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고 오랜 동안 축적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깊게 깨닫는 것이라면은 내가 고집한 모든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함을 배웠던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조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왜 소년들의 말을 따랐을까요? 소년들의 조언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더 사납게 징계하고 더 겁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방식을 따랐던 이유는 그의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했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애굽 땅으로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것을 요구했을 때 바로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바로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요구하게 되면은 내 왕권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스라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내 말을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기 하도록 더 징계를 강하게 하고 더 괴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려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려 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르호보암과 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아닐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의 방식을 르호보암은 따랐을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두가 그 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즉각적인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검증된 길이고 우리는 불확실한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눈앞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세상의 방식을 쫓았을 때 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쫓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될 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에게 백성들에게 선함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들을 쫓아가서 내가 강제로 너희들에게 노동을 시키겠다 하고 역군 감독을 아도람으로 보냈지만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모아서 그들을 이스라엘과 싸워서 자신의 나라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없고 오직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르호보암과 같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내 유익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유익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쫓는 데 방해가 된 모든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안기고 자신심에 상처를 안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왕국을 일구려고 했던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스마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싸우지 마라. 내 백성과 내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나에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온 백성, 르호보암과 온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임하게 되는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내 뜻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은 르호보암이었지만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을 때 그는 분노했고 직접 복수하려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잠잠히 순종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은 우리는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며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의 뜻 앞에서 잠잠히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을 쫓는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의탁하신 모든 것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공동체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그곳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높아지고 우리 자신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주님 거기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늘 기울이며 주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각자 가져오신